본격적으로 현대모비스 자소서 작성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기재해 주세요. 우리 인재상하고 맞추면 뭐라 그랬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비스인. 네, 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 자체는 직무 적합성을 보겠다. 그렇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하고 매칭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하드웨어 설계인지 소프트웨어 설계인지 그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면요. 핵심 직무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그 분야에 적합하려면 그 역량이 있어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해요. 왜? 남들하고 차별성을 둬야 되거든요. 저 회로이론 전공했어요. 저 C언어 전공했어요. 차별화가 없습니다. 차별화를 두려면 여러분들이 우대사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대사항에 있는 경험이 있으면 여기에 1번 항목에 그렇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공모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직무는 사실 자동차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로봇 공모전이라든지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다면 우대사항 관련해서 좀 어필을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 심화 전공, 남들보다 좀 더 깊게 공부한 것들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발생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도전적인 추진력으로 실행하는 모비스인,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책임감, 도전, 열정, 그렇죠? 어려운 문제, 문제 해결 능력 이러한 것들 어필을 하는 항목입니다. 문제 해결, 고난과 극복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 과정에서 나의 끈기, 책임감, 열정, 도전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표현이 돼야 돼요.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했던 경험, 기술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우리 인재상의 소통과 협력의 앞장서는 모비스인에 좀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협업 경험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자소서 1, 2, 3번 항목을 봤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이 1번 항목에는 무조건 들어가지만 2번, 3번 항목에는 좀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협력했던 경험이 내 지식과 기술하고 지식과 기술을 어필할 수 없는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이 내 지식과 기술하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뽑히려면 그렇죠? 지식과 기술 역량 많이 어필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바로 나는 실전적인 인물이야. 신입사원으로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을 정도로 남들과 차별화를 갖고 있어.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왜? 2번, 3번은 자기소개 항목 보면 여러분들 100명, 200명, 1000명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다는 말은 뭐죠?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워요. 점수를 차등을 주기가 어려운 항목이에요. 2번, 3번은. 사실 1번에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변별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뽑히려면 면접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지식 기술을 자랑을 하려면 여기 서류 전형 이번에 여러분들 작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험 및 경력 기술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지식과 기술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적으셔야 돼요. 보니까 이번에 글자 제한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적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자의 핵심 지식 기술 역량을요. 어필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어필을 하자 이거죠. 글자 제한 없으니까 다양한 경험, 핵심적인 것,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적을 때 요령은 굳이 서술형으로 적지 마세요. 서술형 적지 마세요. 보기 불편합니다. 이 부분은 자소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쵸? 단숨에 아, 얘 이런 경험 있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속 조직이나 그쵸? 프로젝트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고요. 그쵸? 수행활동 기간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역할, 임무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그쵸? 성과가 있어야지 나의 능력이, 나의 역량이 좀 신뢰를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원자의 습득 역량,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 A 역량 갖추게 됐다, B 역량 갖추게 됐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세 개, 세네 개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좀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